안녕하세요. 동방신기 최강찬입니다. 저도 데뷔 이제 올해 10년 차인데, 저도 뭐 예능은 초짜인데, 그래도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이제 듬직한 형님들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이쁘게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부담이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제 촬영장 이외에 이제 집에 있거나 이제 다른 곳에서 스케줄 하거나 이제 이 프로를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정말 사탕 발림이 아니라 아까 여기 이제 이곳에 오고 또 이제 형님들을 만나게 되니까 또 희한하게 되게 그런 긴장감이나 부담감이 없어지더라고요. 되게 좀 형님들께 의지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보다 먼저 이제 예능을 지금 하고 있는 제 친한 친구인 슈퍼주니어의 규현 씨하고도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더듬 말고 자기도 아직 잘 못하고 있지만, 이제 초반에 많이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일 테고 하니까 부담 없이 한 100일만 정말 굉장히 많은 불특정 다수한테 욕을 먹을 생각을 하고 마음 편하게 해라. 그리고 또 나와서 뭐 어떻게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형님들 따라서 워낙 훌륭하신 형님들이니까 잘 같이 모시면서 하면 잘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히려 부담 없이 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